사람밖에 안 보이지 마. 저게 맞는 소리야. 아. 아, 야, 야, 대화 천천히. 진짜, 야, 너, 야, 형이, 야, 어디? 키바에서 실크로드의 중국 관문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한 대형이와 근쇼. 야, 대형아. 아, 대형이. 드디어 우리가 대형아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키르기스스탄. 아, 낙타가 비행기처럼 생겼네. 그래, 비행기 타고 왔다. 비행기 타고 왔다. 프로펠러 달려 있고 낙타가. 그냥 그렇다 칩시다. 아, 너무 덥다 여기도. 키르기스스탄이 그런 말이 있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알프스. 알프스 산맥과 같은 그런 산과 만년설 그리고 시원한 그 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 우즈베키스탄은 약간 하늘색 도시였잖아요. 그렇지. 하늘빛 도시. 그러면 키르기즈스탄은 알프스면 이제 흰색? 흰색. 하얀 도시. 아직 내가 못 봐서 모르겠어. 잘 몰라. 아니야, 그 정도는 알고. 비대로 부푼 불안자가 서 있는 곳은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말라떡 광장. 시원한 분수 소리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물이 풍족한 곳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듯하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분리 독립했지만 지금까지도 도시 곳곳에서 사회주의의 잔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공산당을 창설하고 소련 최초로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른 레닌의 동상. 주변 국가에서는 대부분 철거됐지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아직도 사라진 기념관 한 편을 지키고 서 있다. 와, 야 대형아, 이 지금 이 땡볕에 저 만년설 저게 말이가 지금? 와, 저 산에 있는 눈은 하나도 안 녹았네. 와, 와, 만년설 갈 때 됐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도 내가 그 시청자가 약속을 못 지켰거든. 아, 네가 그 만년설 그 기억나시죠, 형님? 만년설 보러 갔는데 내가 못 보러 갔잖아. 그런데 경기 때문에 오늘 갑시다. 지금 오늘 가야 된다. 저 근데 가야 돼 지금. 이 얼마 안 걸려. 내가 그때도 형 걸었잖아. 한 2시간 걸리더라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만년설이라니 그냥 넘어갈 두 남자가 아니지. 키르기스스탄은 영토의 75%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이다 보니 곳곳에서 멋진 산맥을 감상할 수 있는데 두 남자가 선택한 것은 키르기스스탄의 자연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르차 국립공원.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그러면서도 이 진짜 이게 시원해야 되는 바람이 이제는 사늘하다는 느낌이 들어. 와, 한여름인데도 역시 산에 들어오니까 서늘하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아내린 만년설은 큰 물기를 이룬다는데 산등성이의 그 흔적이 선명하다. 만년설이 차 있다가 이게 녹아내린 물길이 이래 된기가? 그렇죠. 눈이 한참 쌓여 있다가 이제 봄 시작되고 여름 시작되면 이제 절로 물길이 쫙 내려오는 것 같아. 야, 근데 얼마나. 아. 야, 그 눈이 많이 쌓여 그게 세면. 그러니까 움푹 파였네. 야, 힘이 장난 아니다. 야, 녹아내린 만년설은 알라르차 산을 굽이쳐 흐르는 계곡으로 이어지는데 멋진 풍경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모양. 이래 좋은 정관에 어? 그 뭐가 베이스 캠프 메이로 여 캠프장을 이렇게 몇 개 만들면 정말 이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 같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맞죠. 좀 더 생각을 가지고 관광을 좀 더 개발시키면. 이거는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높겠는데 이게. 이게 사실은 관광 자원이야말로 진정한 진짜 최고 자원이거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 너무 부럽다 이런 거는. 아, 알프스 넘어서겠는데 그래. 관광 자원의 개발이 더딘 탓에 아직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알라르차 국립공원. 알프스와 견줄만한 천혜의 자연 환경이지만 근처 주민들만 찾는 정도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 이 나무 보십시오. 아, 뿌리끼리 서로 붙어있다. 야, 이 나무가 다섯 손가락 이렇게 뻗어있네 이렇게. 촛대. 두 남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독특한 나무. 오래된 나무의 소원을 비는 풍습은 키르기스스탄도 우즈베키스탄과 다르지 않나 보다. 소원 비는 나무 같다 이것도. 이 나무가 좀 독특하니까 유독이 많이 걸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도 계속 살아있잖아요. 맞죠? 진짜 지 맘대로 생겼네. 야, 독특하네 이 나무 진짜. 아, 뭐 삼지창, 뭐 촛대 이런 거 이렇게 생겨. 키르기스스탄에는 개발고도가 높은 산들이 많지만 나무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아 오르기 편한 것이 특징. 산속 풍경에 취해 오르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까지 도착한 대영이와 근수. 아, 몸이 힘든 줄 모르겠어. 와, 이거 대영아. 아, 좋습니다 형님.
아, 이 코로 들어오는 이 시원한, 아, 이 좋은 향기. 아, 이. 오. 물 봐라. 우와! 진짜 차다. 와. 아, 잠깐만. 오. 우와! 오! 감사합니다. 다 찾았다. 빨리 다 흘러봐. 씨발 할아버지.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라더니 맨살에 와닿는 물방울이 얼음처럼 차다. 오! 오! 와, 다행이야. 와, 진짜 차다. 아, 좋다 이거. 아, 좋네. 와, 머리 끝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아, 대박. 야, 대박아. 아. 우리 센트는 지금 경치로 저 앞에 보이는 게 저쪽에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저게 만년설이야, 이거. 아, 저 갈 수가 없네, 또. 안타깝게. 야, 지금 7, 8월 달인데 당연히 못 가지. 그 녹아내린 물이 지금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고 이래서 여기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거 맞구나. 아, 키르기스스탄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랐다. 아, 대박. 여기서 여유 표정을 지으라 이거죠. 아, 모르겠다 마. 야, 낭만이 찍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마. 아따 마. 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야 이거. 석회줄이 섞인 오엽빛 계곡. 왠지 그냥 돌아서기나 싶다. 냉수마차가 맞아. 근데 해변대는 아니잖아요. 시원한 게 아니라 약간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미 몸서리 칠 만큼 시원한데 지금 저기 잔잔한데 아 저 또 잔잔하다 또 아 또 잔잔한데 또 있다 아 또 잔잔하다 저는 잔잔하다 또 어쩔 수 없이 칼음을 옮기는데 발끝만 닿아도 소름 끼치는 아. 얼음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어떻게든 피하고 아. 싶은 마음뿐 이게 아니다 했는데 이게 아닌데 자, 아. 남자는 사나이답게 묵을 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설거지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합시다. 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묵을 낸다. 예. 너는 꼭 빠를 내길 바란다. 아 예 형님. 예. 그래야 네가 이기고 형이 다음 예, 주에. 예 sir. 어 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이기는 걸 시키겠노. 아 예, 오케이. 진짜 돼. 형 묵 낸대. 딴 거 안 될 거대.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묵 낸다. 오케이 오케이. 꼭 어? 묵내세요, 꼭 묵내세요, 이게. 내 묵낼 거다. 아, 진짜, 진짜. 나도. 바이가 이뻐! 바이가 이뻐! 남자는 묵이라며. 아! 이기려고 이긴 게 아닌데. 아! 빠샤이, 빠샤이! 가자! 대화! 아! 남자는! 묵이지? 아싸! 빠샤! 야, 대화, 천천히! 진짜, 야! 너, 야, 형이, 야, 어찌, 걔는 안 해도 된다고! 차갑다 못해 온몸이 짜릿짜릿 만년설의 강력함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남자는 무기지. 지금 얘는 맞지? 남자는 무기야. 그래, 남자는 못 맞다. 야, 남자는 무기지. 아, 괜히 아, 참. 괜찮아, 형이. 해발 5,000m가 넘는 10개의 산맥들로 둘러싸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계절 내내 만년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두 남자는 따뜻한 햇볕 아래 얼음장 같은 계곡물을 느끼며 키르기스스탄 자연의 매력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최고 최고 여기야. 소소 언제 말하나?